네, 안녕하세요. 홈수업입니다. 손님이 노트북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부팅 하자마자 이렇게 부팅을 하면 네, 이렇게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 노트북인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제가 뒤에 그 보면은 여기 실제로 열어, 여기서 이제 여기 열어보면, 수은전지 있죠, 수은전지. 예, 이거 빼보고 제가 다 해봤는데, 초기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해서 초기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일반 동네 수리점에서는 안 되시고, 제 생각에는 HP 대리점을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컴퓨터가 바로 키자마자 시모스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패스워드 치라고 나오는 거라면 저희 일반 요런 대리점 같은데 일반 저희 같은 수리점에서는 수리가 안 돼요. HP 요 해당 대리점으로 가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저희가 다 고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거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HP 서비스 센터를 가시는 게 여기를 풀러가지고 보면 여기 그 수은전지가 있는데 그거를 빼면 초기화가 되는데 이거는 초기화가 안 돼요. 그런 거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 HP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다 분해한 다음에 이 안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이고. 제가 할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뜯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HP 가셔가지고 비용 한번 여쭤보시고 근데 이게 노트북이 솔직히 이게 좀 면식이 좀 오래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아 그렇죠. 버리기는 아깝죠. 예. 근데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이런 것도 누가 사가나요? 안 사가겠죠? 이게 실제로 이게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 가치를 한번 중고나라 같은 데 보니까 5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HP 가셔가지고 이거 하면은 거기서 비용 알려줄 거예요. 너무 비싸면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거 사세요. 요즘 노트북 좋은 거 많이 나. 3, 40만 원짜리 삼성 거 사도 훨씬 좋으니까 차라리. 네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케이스 그 교체하는데 근데 이게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케이스 교체하는 게 새로 조립하는 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자, 생각해보시면 여기 있는 부품을 다시 다 빼서 네. 다시 새 거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조립하는 거랑 똑같은데 비용이 그러면 여기 일단 다시 조립하는데 재조립하는 케이스 비용 따로 들어가세요. 네, 근데 이거 그냥 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붙여서 쓰라고요? 네, 그냥 붙여서 쓰세요. 이게 지금 최소한 저희가 아무리 싼 거로 지금 해도 케이스가 다 비싼 거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려 공임비 케이스 값 들어가고 오래됐나 본데 안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요? 네, 이게 지금 보통은 요 정도 오면은 한 6년 정도, 6년, 7년 정도 네, 된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딸내미가 여기 네네. 뭐 무슨 자료가 있어가지고 자료가 있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예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아니 켜보지도 않았어요. 켜지지도 않으세요? 아니 아니면은 켜보지도 않았다고요. 켜보지도 않았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켜볼까요, 제가 예, 그러면? 한번 되는지 켜보세요. 안 되는지? 예. 아니면 케이스를 내가 중고 케이스로 하더라도 예. 케이스가 저거 있거든요? 저 케이스? 이거요? 네, 저거 하더라도 제공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음악을 하는데, 네네네. 여기 이제 음악 자료가 있다고. 아, 음악 자료가 예,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거 뭐 갖다 버리, 안 쓰고. 아니면 컴퓨터를 뭐 새로 사시거나 아니면 하시면은 자료 같은 거는 옮겨드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저 서유인가 누가 계속 쓰던 것 같던데. 아, 계속 사용하시던 예, 거예요? 사용하던 건데. 아, 이상한 바람에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완전히 깨지셨네. 예, 부러져가지고 나는 지금 부팅은 지금 되시네요. 아, 돼요?
비트윙은 되시는데 제가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되는데 뭐야, 뭐 가지고 이거 뭐.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장담은 못 드려요. 오래된 저기라. 카운터가 네? 7년 정도 됐어. 7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된 거죠. 아. 부팅은 아 XP네요. 상당히 오래되셨네. 뭐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자료를 아니면 빼드릴까요? 네, 뭐 중요한 어떤 자료가 중요한? 음악 자료가 있어요. 음악 자료예요. 음악. 아니면 따님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시고 네. 어떤 자료를 빼면 되는 건지 말씀해보시고. 내가 한번 물어. 네,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빼면 자료 빼는 거에 대한 또 그러니까 자료를 빼가지고 다시 이제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료만 뺀다는 자료만 거지 뺀다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 자료만 CD로? 아 CD가 아니야. 요즘에 이제 USB. 아 USB로? USB로 옮겨드려요. 그럼 이제 아. USB 비용 들어가고 아. 또 이제 제가 옮겨드리는 해서 물어볼게요. 네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자료 중요한 게 없다고 하시면 그냥 가져가서 폐기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 음악 자료를 꼭 빼셔야 된다고 하면 USB에 담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그렇죠. 그런가? 여기 자료 같은 거 여기 쭉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사진 이력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아, 여보세요? 아니면 제가 통화할게요. 가주세요. 엄마가 네. 아 그냥 가져가실래요? 네, 그러면 그냥...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네. 제가 그냥 꺼드릴게요. 네. 네, 이거 컴퓨터 자료 같은 걸 빼셔가지고, USB 같은 걸 옮겨서 빼셔가지고, 네. 컴퓨터 그냥 바꾸시는 게 나으세요. 아, 돈 드리지 너무 말고? 네, 돈 드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지금 투자할 거는 솔직히 이게 상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지금 이것도,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 제품 자체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 그냥 하나 사시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저기 이거 조립실하고 뭐 성능 정보라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엔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컴퓨터는 안 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뚜껑 없으셨어요? 아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네.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텐은 인터넷 많이 써요 그냥. 이게 이건 인터넷 많이 쓰세요? 집에서 쓰시는 거? 뭐 어차피 이거 정품이라서 이거는 윈도우가 제가 텐으로 인증해드릴게요. 아 데이터는 네? 거의 없을 거고 사진이 좀 있을 거예요. 사진요? 얼마 전 옮겨주시면은 제가 네. 여기 옆에 현장이니까. 아 네네네. 네 옮겨드릴게요. 사진하고 다 옮겨드리고 다 되면 연락처 저기 하나 적어주시면요. 아 네. 연락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저거 뭐 인터넷만 쓰니까 와이파이로 쓰거든요. 그것만 다 되면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은 하면은 뭐 이거 쓰는 데는 지장 없겠죠. 집에서 지금 집에서 너무, 사용하시는 너무 거는 가지고 네. 그래서 지장 없어요. 인터넷 정도 쓰시는 거면 SSD 다시면 거의 SSD가 네. 요즘에 거의 만능 수준이라. 그리고 이제 사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3예요. i3 사양이 좋은 거라서 네, SSD 업그레이드 하시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거 배터리도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뭐 어차피 그걸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방금 손님이 맡기고 가신 노트북입니다. i3급 노트북 죄송합니다. i3급 노트북이고요. 네, 너무 느리셔 가지고 SSD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하셨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SSD 업그레이드 하시면 물론 이제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료 같은 게 좀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희 USB로 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SSD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SSD가 어제 저녁에 다 나갔어요. 지금 뭐 NVMe나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따가 택배가 오는 대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프로그램을 까는 거냐? 뭐냐? 프로그램을 까는 거라고? 근데 여기 사장님이기는 그 프로그램을 USB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통화를 할게요. 네, 잠깐만 있어봐.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따로 백업이 안 돼요.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네. 네네.
아, 예, 저희 매장에서 지금 제가 다시 하니까 켜지긴 켜져요. 글쎄요, 이게 아마 이제 사장님께서 가져가시다가 컴퓨터가 흔들리거나 그래서 내면 접촉이 이게 불량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거 다시 지금 뺐다가 다시 켜니까 잘 부팅은 잘 되세요. 네, 아니시면 이거를 다시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요게 네네네네. 아, 근데 이 프로그램만 저희가 따로 백업은 안 되세요. 그러려면 이 컴퓨터를 다시 쓰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만 다시 백업은 안 되세요. 네, 그러면? 네네,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이거 제가 다시 키게끔 다시 가지고 오시래요. 따님분께서. 네. 지금 보면 잘 계세요. 여보세요? 끊으셨을 거예요, 지금. 네. 끊으셨을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만, 솔직히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만 어떻게 추출을 해가지고 네. 다시 백업하는 건 없어요. 프로그램은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아, 그 프로그램을 네, 아마 가져가실 때 되도록이면 이게 컴퓨터 좀 많이 안 흔들리게 아. 만약에 이제 그렇게 조심히 가져가시고 이거 지금 부팅 되시고 다 되세요. 아, 예. 만약에 또 집에 가셔가지고 컴퓨터 부팅이 안 되시면 예. 여기 이제 램이라는 놈이거든요. 요게 이게 이제 램이라는 건데 이게 가시다 보면 컴퓨터가 워낙 오래돼서 이런 것들이 부품들이 접촉 불량이 나요. 그래서 아.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뺐다가 밑에 보면은 이렇게 금색 금속에 꺽 이 부분 있죠. 이쪽 손으로 한 번만 싹 닦고 그냥 그대로 꽂으시면 이 부팅이 되실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자료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셔가지고 USB 하나만 주세요. 예예. 월요일날 이제 뭐 학생들 뭐 미디 가르치는데 거기서 아~ 가서 그 보여준 저희 담아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아마 여기다가 그걸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SSD 120기가짜리 업그레이드 한다는 모델 한번 부팅 한번 쓰고 이게 업그레이드 하기 전이에요. 하드 일반 하드거든요. 따로 뭐 시간을 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시간이 얼마나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 지금이나 느낌만 보겠습니다. 요건 아직 SSD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아니에요. 일반 하드고요. 사양은 이렇고요. 생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SSD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 한 1분 정도 좀 넘겠네요. 지금 촬영 시간이 1분이 넘어가는데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1분 지금 넘었어요. 대략 네 한 1분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걸 한번 SSD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SSD 교체했는데 영상이 날라갔네요. 부팅이 어느 정도만 빨라졌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뒷판 까서 그냥 나사 풀르고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아, 이거 영상은 못 찍었네. 이거 안 찍혔네. 에이, 그지 같은 고프로. 네, SSD 교체는 다 완료가 됐고요. 한번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엄청 빠르네요. 10초도 안 걸리네. 와, 부팅 속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한 1분 좀 넘었는데 1분 20초 정도 됐었는데 SSD로 교체 후에는 대략 한 10초 내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